안녕하세요. 아이캔 노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이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란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가진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캔 노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두번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에 아이캔 노트가 나타나죠. 저는 거의 이제 하루 대부분의 강의 시간을 다 노트로만 진행을 해요. 이제 상당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노트를 진행을 하죠. 뭐 필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배포하는 작업. 요세 가지가 가장 크게 노트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에러 없이 시작하는 것도 예,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노트를 시작한다는 건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노트를 다운받아서 첫 실행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노트가 잘 실행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노트 필기를 진행을 할 때, 뭐, 이제 글씨를 쓸 수도 있죠. 펜으로 글을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 상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요. 노트는 그다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어떤 캡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관 같은 경우에 저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무슨 ICN 파일로 저장이 되도록 해놨어요. 저희가 ICAN 노트에서 나는 필기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마 PDF 파일이 아마 제일 컨트롤 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한테 카톡 채널에 뭐 주기도 하고, 이메일 전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올려서 언제든 들어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작업이랑 요두 작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일은 좀 쓰지 않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녹화 기능이 있어서 영상과 필기를 한꺼번에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노트의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이렇게 데코레이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네모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시선을 좀 끌고 좀 뭔가 산뜻한 느낌을 주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다운로드 하고 첫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캔 노트는 기본 로컬 디스크 여러분들의 C 드라이브에 아이캔 X에 설치가 됩니다.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177 베타에 있는 EXE 파일을 실행을 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오른쪽, 아이쿠, 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아이콘이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방금 한건 이건데요. 예.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요. 보통은 인스톨 하시면은 저절로 만들어지고요. 뭔가 잘안 됐다 그러면 iCanX에 이쪽 디렉토리로 오시면 iCanNote 디렉토리가 있어요. 예, 그 안에 exe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버전별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복사를 하세요. 예, 복사를 하셔서 이쪽에 이름을 좀 바꾸는 거죠. 뭐178 버전은 없지만 여기 178 버전이다. 뭐 나름 이름을 지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exe 파일만 교체를 해주시면 iCanNote가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iCanNote가 업데이트되는 원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필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것,
요 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노트는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노트를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기능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글씨를 쓰다. 네, 글씨를 쓸 때 하얀 종이 위에 쓰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배경 및 마우스 커서인데요. 바탕 색깔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고요. 페이지에 선 그리기를 눌러주면 선의 색상과 굵기, 간격을 정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굵기 2로 40으로 점선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가로선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가로선이 생깁니다. 그 가로선을 기준으로 글씨를 써주시면은 간편하게 깨끗하게 도움말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글씨를 다 쓰신 후에는 마우스 배경에 없애버리면 선이 사라지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요 기능은 가장 기초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글씨를 쓰는 거 외에 글씨를 타이핑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정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던가요. 이 기능은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여기 글자 상자, 글상자 기능을 썼어요. 글상자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예, 글상자를 만들어서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핑 기능은 굉장히 좀 이제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글씨가 좀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타이핑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쓰는 것도 좀 벅차다 하시면은 자동 숫자 기능이 있어서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글상자에 좀 부수적인 기능으로 추가를 해 놨거든요. 이런 이제 어디다 쓰려고 했냐면 수학 시간에는 자동으로 알파벳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아이고 이게 자꾸 따라오네요. 네, 요건 이제 윈도우 세팅을 하면은 아까 같은 현상들을 좀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그건 노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쓰곤 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고 하이라이트를 세 번씩 찍으면 조금 탁해지면서 약간 점 느낌이 나죠. 네. 그 다음에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리기도 하고요. 네,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뭐 약간 멋있는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이 형광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약간 파스텔 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뭔가 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감각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노트에. 그래서 노트는 먼저 글씨를 쓰고 예,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거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좀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서 제일 좀 필요한 것들은 이 뭐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옮기면 부호가 바뀌어 약간 이런 느낌들을 좀 손쉽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남기면서 설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필기를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상대방에게 설득할 때 조금 좋아요. 필기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이거는 선택 버튼이라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좀 더 적을 수 있죠? 글씨를 적을 때는 뭐 타이핑을 좀 하겠다 그러면 이건 원본이군요. 네, 이 항을 하겠다. 그리고 우변을 정리를 하겠다. 정리가 됐으면 나누기 2를 하겠다. 아니면 나누기 2는 나누기 기호는 좀 나누기로 적고 싶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글자 펜을 조금 이용해서 같이 편집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보기 좋고 예, 훨씬 편리한 필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를 지워놓고 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여기다 다시 적어봐라 너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죠. 그땐 답을 좀 가려야 되니까 필기를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전 페이지에 답이 있어야 네가 한번 해봐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이캔노트에 내부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페이지를 캡처해서요, 이렇게 가려버리면 쉽게 보여주었다가 안 보여줬다가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부 캡처 기능은 이제 나중에 쓸모가 좀 많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시대회 파일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랑 좀 이제 약간 다른 언어로 수업을 하곤 있지만, 네, 여러분들과 다르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고 오늘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화면에 갖다 놓고요, iCanNote의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내부 캡처고요, 그냥 캡처는 외부 캡처예요. 바깥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여기는 요거를 하나씩 날리면 요거 두 개랑 요거랑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요거 두 개랑 서로 똑같구나. 그러면 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이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네모로 하나로 바뀔 것 같아. 또 세모 두 개는 동그라미 세 개니까 세모 두 개는 동그라미 세 개로 바뀌어. 그럼 이게 답이네. 뭐 이런 식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복사를 해서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죠. 방금 가져온 이미지를 여기서 해서, 이게 내가 아까 너한테 설명해 준 거다, 잘 기억해 주고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페이지를 오고 가면서, 네,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죠. 오늘 만든 이 교환은 그대로 PDF로 저장하면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면서, 이 필기를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정해준, 선생님이 보여준 풀이를 보면서 너가 한번 풀어봐, 이렇게 과제를 바로 즉석에서 내주는 행동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도형을 다룰 때 굉장히 좀 편리한데요. 네, 다시 한번 여기에 캡처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형을 좀 여러 가지로 요리를 좀 해야 될 때는 iCanNote 캡처를 이용하고, 캡처가 됐죠? 복사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네, 복사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자연스럽게 복사를 해서요, 예, 번호를 붙이는 행동을 선생님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을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이제 좀 그 기술들을 가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학생이, 아,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기가 잘 다 끝났으면 다음 페이지 하나 또 복사해 놓고, 자, 아까 답 봤지, 그지? 내가 푼 거 봤지? 자, 새로 한번 다시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도형 그리는 게 제일 곤혹스러운 일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안 지워져요. 필기만 지워지죠. 이거는 이제 자주 수업을 하다 보면은 도형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선 도형과 필기를 별도의 개념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필기만 지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요, 같이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그럼 이제 선택 버튼으로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같이 지워집니다. 지금은 지웠던 거를 다시 살렸어요. 다시 보세요. 지웠고 다시 살렸죠. 근데 뭐가 없어졌죠? 이 그림이 앞으로 와서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컨트롤 마이너스 해주면 그림이 앞으로 뒤로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색종이들을 쌓아놓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보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좀 익숙해지시면 되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상 저장인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필기를 하는 동안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영상물이 나올 테니까 비디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가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마치면 그 비디오를 이제 디렉토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ICM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테스트 필기. 테스트 필기를 저장을 하면 금방 저장이 됩니다. 네, 이건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뭐 지우거나 좀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그 기본 기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여기서 녹화를 설정해가지고 저장하고, 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복습 같은 거를 책임져 주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또 PDF 저장은 여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PDF 저장하시면, 예, PDF로 이제 저장된 거를 이제 배포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아마도 이제 노트 필기를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잔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떤 테크닉들을 익혀 가시면은 진짜 훨씬 예쁘고 좋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와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어떤 간단한 프린트나 교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영상도 한번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 참, 요거 좋겠다. 영어를 뭐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건 이렇게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캡처를 하고, 뭐 단어를 찾아줘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perpendicular라든가 아니면은 horizontal, vertical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나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네, vertically 이렇게 치면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캡처를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다가 보여줍니다. vertically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발음도 들려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perpendicular란 단어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주고요. 모자르면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마저 계속 찾아줍니다. 지금은 제가 사진만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전체 좀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크게 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horizontally도 같이 찾으면 되죠, 뭐. 이렇게 싶으면은 가져와서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발음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발음 들려주고요. 캡처하면 이제 보관하기가 매우 좀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랑 단어 테스트를 하죠.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거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 단어뜻, 이거 단어뜻, 요거 뭐 단어뜻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이미지가 좀더 필요하면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예, 호리전터를 치고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컬이고 이게 호리전터리야.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기도 하죠. 아니면 제가 이제 직접 선을 그려도 나쁘진 않죠. 선을 그리고 여기를 horizontal 여기를 vertical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아니시면은 뭐 그거 있잖아. 이렇게 네, 글상자를 직접 이용해서 써주셔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니가 다시 한번 더 해볼래? 이렇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답은 여기다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더 보여주고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퀴즈 같은 거를 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그 빈칸으로 해두시고 싶으면 노트 캡처에서 허공을 한번 캡처해 주세요. 그럼 이런 게 하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네, 크기에 맞게 가려주시면 간단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죠.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색을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캡처를 하는 겁니다. 띵. 그러면 좀 색깔이 있는 녀석이 나왔죠? 예, 그 이미지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단어를 적는 이제 그 어떤 스티커 같은 걸로 활용을 해주면 금방. 근데 이걸 인쇄를 해주시면 시험지가 되죠. 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이렇게 뭐 단어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겨나게 됩니다.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번호를 직접 적는 게 좀 귀찮으시면 뭐 이렇게 번호를 바로바로 자동으로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번호가 좀 뒤로 밀렸는데, 아, 점이 찍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서 네, 번호를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법들이 이제 좀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14장짜리 어떤 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몇 분 안 걸렸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트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용에 대한 힌트와 기술적인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매뉴얼들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